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짠! 오늘은 썸네일에서도 봐서 알겠듯이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히피펌을 진짜 자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윤식당을 봤는데 거기서 또 히피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영상으로 찍고 싶어서 지금 짠짠짠 히피펌 히피펌 튜토리얼을 찍어봤어요. 보통은 히피펌이라고 하면 우리 판고데기, 물론 고데기로 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많이 갖고 있는 아이롱 고데기로 히피펌하는 튜토리얼을 찍어봤어요. 방법도 진짜 간단하고 쉬워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랑과 함께 아이롱으로 히피펌 해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은 머리만 말린 상태인데 약간 힘도 없고 뭔가 축축 처지는 모발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뭔가 이렇게 웨이브 하늘하늘한 걸 좋아하니까 지금부터 고데기를 해줄 겁니다. 우선 저는 가운데 정가루만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6대4 정도? 얘를 뒤로 그대로 쭉쭉쭉쭉 타서 반을 나눠주세요. 귀 아래 섹션 하나를 굉장히 크게 잡아주세요. 모발을 굉장히 크게 잡아주고요. 남은 머리는 뒤로 찝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머리를 고데기를 해줄 건데요. 준비물은 보다나 38mm입니다. 에스더 러브랑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안쪽에서 쇠판을 넣어주고 바깥쪽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1초, 2초, 3초 기다렸다가 요 위에 머리 있잖아요. 얘를 살짝만 빼줄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머리만 남았잖아요. 얘를 살살 돌려서 빠르게 빼주면요. 웨이브가 나옵니다. 이 웨이브를 전 오늘 최대한 내추럴하게 할 거라서 쭉쭉쭉쭉 잡아서 열기를 빼줄 거예요. 이번에는 아까는 요 판이 앞으로 가게끔 들어갔잖아요.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짠짠. 그 다음에 1초, 2초, 3초 기다렸다가 한 칸만 쓱 빼주고요. 또 돌려줄게요. 한 번은 고데기가 바깥으로 들어가고 한 번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고데기를 빼줄 거예요. 이렇게 슉슉슉슉 빼면 이렇게 긴 아이롱 컬이 나옵니다. 만약에 강한 컬이 좋으신 분들은 요 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웨이브는 저는 약간 내추럴하고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열감을 최대한 빨리 빼주고 있어요. 너무 쉬워서 튜토리얼 영상이라고 하기가 조금 민망해요. 너무 쉬워요. 진짜 스킬 하나도 없이 넣고 빼고만 하면 돼서 이제 여기 앞머리들만 남았습니다. 막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머리카락을 풀면 짠! 굉장히 굵은 웨이브가 나오죠? 자, 이제 그러면 반대쪽 머리도 제가 빨리빨리 말아볼게요. 저는 한쪽 방향으로 안 하는 게 이런 히피펌의 지저분한 매력을 위해서 컬 방향을 여러 개를 주는 걸 더 좋아해요. 이렇게 컬이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면 이런 지저분한 느낌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컬 방향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혹시라도 고데기가 너무 빠글빠글 되신 분들은 빗에다가 물을 살짝 묻혀서 살살살살 빗어주면 컬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려요. 자, 이제 이렇게 아랫머리는 웨이브가 들어갔는데 히피펌은 윗머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윗머리를 지금부터 고데기를 해줄 거예요. 윗머리 고데기를 해줄 건데 요 봉고데기 그대로 이용을 해줄 거예요. 먼저 앞머리에 뽕이 들어가야 하니까 맨 앞에 머리 하나를 살짝 들어주고요. 얘를 뿌리 가까이에 넣어서 한 1초, 2초, 3초 정도만 있어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살살살살 빼주면 앞에 이런 뽕이 생겨요. 이 뽕이 있어야지만 히피펌 느낌이 나오거든요.
저는 옆머리 먼저 히피 느낌을 내줄게요. 위에 있는 머리카락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서 위에 머리를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시간을 조금 기다렸다가 샤샤샤샥 빼줄게요. 그럼 위에만 웨이브가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생긴답니다. 이 앞머리들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사실 앞머리 해줄 때는 38mm보다는 31mm가 더 좋기는 한데 저는 지금 38mm로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38mm로 넣어줄게요. 짠! 앞머리에 웨이브가 생기죠? 히힝 히힝 좋다. 짠짠 이렇게 뒷머리까지 샤샤샥 넣어줍니다. 짠! 이렇게 하면 윗머리가 되게 풍성해졌죠? 그리고 윗머리가 이렇게 좀 볼륨감이 살아나면 두상이 되게 예뻐 보여요. 이쪽은 좀 두상이 좀 눌려 보이는데 여기 지금 위에 히피펌을 넣은 데는 두상이 되게 예뻐 보이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컬도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꼭 앞머리 해줄 때는 고데기가 한 방향으로 가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광대를 예쁘게 감싸면서 웨이브 컬이 들어가거든요. 짠! 이렇게 하면 어머나! 히피펌이 되었어요! 요즘 윤식당에 나오는 그 히피펌 느낌이 좀 나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컬 조금씩 더 필요한 부분은 웨이브를 살살살살 넣어줍니다. 머리카락도 더 아까보다 풍성해 보이고 컬도 많이 지저분해 보이지 않은데 되게 예쁜 히피 느낌이죠. 자,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오늘 영상 어땠나요? 오늘은 본고데기로 하는 느낌이었고 다음 영상은 판고데기나 아니면 또 새로운 딱히를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줘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아래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그럼 이만 인사할게요. 안녕!